나 익었어요 벌써? 이거야 이거 장갑이라 네. 탈할 때도 맛있겠어요. 아 그래요? 돌리겠는데 네. 일단 하나 그냥 가져오시네요. 아니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맛은 어떠려나? 오빠 넓을 것 같은데? 어 진짜 맛있는데요 감히? 인심 좋은 어르신 덕분에 잠시 쉬어가게 된 이곳에서 또 다른 진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 아니 뭐야 뭐 뭔데 그러는 거예요? 먹고 잔 뱀 깨깔도 못 가진 이거 돈 주고도 못 보는 광경일세. 뒷다리를 덥석하고 물었죠.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건데.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여기 사시면? 아침에 눈 뜨면 네. 은적산에 구름 걸쳐 있는 거 하얀 구름 걸쳐 있는 거 보이고 네. 이렇게 그 해돋이 해넘이 볼 수 있고 아. 그 웬만한 벽은 자연 치유됩니다. 행복한 아침을 만나지요. 날마다 공기가 달라요. 날마다 바람 소리도 다르고. 그걸 다 느끼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요. 영산강과 은적산을 한 폭의 병풍으로 자연이 내뿜는 숨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사는 삶이라 하긴 이 정도 절경이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시인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풍경의 주인장 멋들어진 시 한 수 지어보시면 어떻겠소?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는 자연하고 같이 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네. 뜻밖의 만남이 주는 기쁨을 뒤로한 채 청명한 바람에 운전을 맡기고 열심히 페달을 돌리다 보면 여유롭게 달리는 구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예상 외의 만남은 계속된다고. 마을 입구 모퉁이에서 만난 골목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슈퍼예요? 슈퍼? 아, 전 잠깐 들어 구경 해도 돼요? 아니. 소박한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 새색시 같은데 정겹네요. 소박하게 여기 가면 뭐 있어요? 마을에? 많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해관도 있고 많이 있어. 볼 데가 많이 있어. 볼 데가 많아요 이 마을이. 할머니의 자랑에 힘입어 더욱 깊숙이 들어가 본 동네. 소가 많은 마을이다. 낯선 이방인을 아무 적대감 없이 받아주는 이 녀석들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때 어릴 적 보던 소만큼이나 정겨운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동네 아낙들이 빨래터에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할 말도 많았다고 아직도 이렇게 빨래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여기서 이렇게 빨래하세요? 냇가에 나와서? 여기가 빨래터예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 곳곳에 있는 빨래판에서부터 졸졸 흐르는 물까지 여기가 바로 당우리 여인들의 아지트였나 보네요. 옛날부터 내가 지금 80살 먹었는데 네. 18에 시집 왔는데 네. 이제까지 내가 빨래했어요. 그럼 매일 이렇게 나오셔서 빨래하셨어요? 네. 겨울에는요? 겨울에도 막 입고 와. 어른들 지겠으면 옛날에는 막 항목 옷을 입을 게 그럼 삶아서 갖고 이제 묻어지 아주 옛날에는 여자들이 죽었어. 이곳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꼭 피우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도 했던 빨래터를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향한 마을 중심부. 모여 계세요?